네, 샬롬. 네, 좋은 아침 시간입니다. 또 아침에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또 얼굴 뵙네요. 저번 주에 제가 수련회 저희 캠프 일정 때문에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좀 여러분한테 얼굴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또 아침 시간 또 새로 들어온 새벽 기도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새벽에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세요. 예,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깊이 있게 알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이미 또 들어와 있는데 화면을 끄고 계신 분들은 또 켜시고 또 집중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 특성상 저희가 이제 한 2년, 3년이 되면 이제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다 보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나에게.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다그 이름이 특징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갓뭐 이렇게 하지만 이슬람은 하나님을 알라라고도 하죠. 자기네 신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존귀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그분께만 경배해야 되는 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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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다 봤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데 2024년 이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셨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그 영,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 동행하는 이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신앙을 여러분이 이게 보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딱 새겨. 그걸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이해하면 이거 의미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들어오고 30년 동안 예배 생활해도 예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왜 은혜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 은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된 뭐예요? 그냥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 먼저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곳에 왜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냥 중국에서 애 낳고 가족 잘 이렇게 키우라고 물론 그게 또 우리의 사명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를 여러분이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애를 키워도 아이고 하고 애를 키웠지만 지금은 내가 왜 애를 키워야 되는지 왜 가정을 더잘 돌봐야 되는지 왜 내가 공동체에서 헌신해야 되는지 왜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이곳 가운데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울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받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고요.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서 꼭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 뒤를 돌아보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북한에서 나와서 좌절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인생을 그냥 죽으려고 약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만나고 이렇게 내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 믿게 잘했구나. 그러면서 처음엔 내가 예수 믿게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나를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고 나를 찾아와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구나. 극한의 한강 환경 속에서 우리 주를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인데 그때는 뭐예요? 주님 붙들면 돼요. 왜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주만 붙들면 되는데 또 저 잘 먹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보내잖아요. 광야 다 지나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고비 그 넘기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가나안 땅 같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경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 힘 의지하고 살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막 그냥 이 생각이 막 혼돈스러워요. 북한처럼 일률적으로 딱 꿈을 꿔놓고 이것만 믿어 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이라는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신명기 저번에도 우리가 마지막 신학 후보생들은 신명기를 읽었어요. 탈북민들은 가장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뭐냐면 복과 저주가 나와요. 너희가 내 길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너무 많이 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이 풍요로운 땅에 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각종 무슨 모든 뭐 규례와 또 종교 철학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적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얼마나 이성적으로 월등한 말씀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심정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 깊이 있는 가정성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한번 눈 감고 들어보면 벌써 60, 70 됐죠. 어떤 분들은 내 벌써 이렇게 내 마음은 아직도 살아서 20대인데 근데 벌써 제가 50대 여러분 50대, 40대, 30대 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눈 깜짝. 우리 이번에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신기루 인생. 예, 이거 찬양 우리 그때 강원정 자매가 와서 처음 불렀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북한 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르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어떤 평양에서 오신 분이 이게 트럼펫도 잘 보시는 분이 나오셔갖고 이 찬양을 하는데 엄청 또 감동이 돼 은혜됐어요. 여러분과 함께 신기루 인생. 자, 이 가사의 의미 잘 보고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만 두 손 들고 주께 와라
주셨네.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아멘. 좋죠? 예, 처음엔 이렇게 예, 박수도 치고 찬양 참 그 가사 내용이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신기루가 나오잖아요. 신기루. 이 신기루가 뭐냐면요. 이 헛것이 보일 때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래 이제 강야. 강야가 뭐냐면 사막 모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 그 내몽골에 가면 내몽골과 외몽골 사이에 고비 사막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우리 탈북민들 중에 이 고비 사막 그 넘다가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이게 가도 가도 안 보이니까 어? 이게 그 지도상으로는 요만한 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지도상이 요만한 것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때 이게 헛것이 보여. 마지막 길 못 찾다 보면 이게 물도 못 곳이고 이게 헛것이 볼 때 신기루 같이 이렇게 뭐가 탁 생기는 거예요. 예? 뭐 물 내가 원하는 게 생기는 거죠. 물도 생기고 막 멋있는 집도 생기고 막 이렇게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잡으려고 막 가서 이렇게 딱 잡으면 모래처럼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신기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우리가 잡고 가는 내가 인생길에 잡고 가는 것들이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입으로 먹고 뒤로 빠져나가는 거. 예, 이거는 너희가 그거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하는데 그게 더러운 거 아니다. 너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나는 선합니다. 나는 착합니다. 나는 얼마나 막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은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죄인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없습니다. 없어. 아, 내가 선하다는 사람 만나봤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내가 조절하고 가능하지만 이 마음속 깊이 있는 거는 조절 못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명이거든요. 나도 목사지만 이 죄를 훈련해가지고 죄가 나올 때마다 내 안에 미움이 올라. 죄의 근본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특히 우리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제가 우리 여성 공동체를 제가 많이 보면 이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에 빨리 휩싸여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에 남자도 더 해요. 나 뭐 그러긴 한데 남자들은 또 이제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도로 또 발전돼가지고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와갖고 여기쯤에 와서 시기 질투만 해요. 근데 여자는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요. 이 미움, 시기, 질투를 꾸집어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인간인데 그렇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이대로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착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걸 훈련받았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훈련을 빨리빨리 마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강야에서.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돈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돈을 와장창 내가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탈북민들이 아니 소액이 아니라 그냥 거액을 사기당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성도도 막 이게 6천만 원 이상 사기당하고 내가 또 가장 가깝게 잘 지내는 그것도 목회자가 1억 3천 정도 사기당하고 얼마나 세상은 우리의 혼을 쏙 가져 빼다 먹고 우리가 그냥 쏙하게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데 거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중국 내 공동체 분들 중에도 내가 알아요 몇 분이 나한테 속상해서 예? 천만 원 정도 잃어버렸어요. 천만 원 정도. 요 한 6만 원? 1200이네. 6만 원 정도 잃어버렸어요. 속상해가지고. 결국 내가 근데 그분이 왜 그걸 잃어버렸는지 내가 나는 아는데 말해줘도 몰라요. 욕심에 이끌려 그러거든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돈에 집착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나가셨는데 문제는 요즘도 지금 또 붙잡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랄 때는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곳에 두시고 훈련을 주시거든요. 이 훈련의 때를 잘 이겨내면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언젠간 하나님이 이거 됐다 끝내십니다. 됐다 하시고 여러분을 빨리 쓰셔야 내보다 더 급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빨리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 빨리 꺼내서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그 됐다 이제 하면 그 여러분들 지경이 막 열려질 때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이제 그 일곱 개 교회까지 끝났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요한이 일곱 개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곱 개 보낸 편지 끝내면서 우리가 리마인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우리 이 기록의 목적이 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 당시에 존재하는 아까 말씀했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속사도 시대라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직접 전했던 시대의 가장 마지막 요한, 네, 요한 예수님의 당 제자죠. 이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직접 편지한 내용. 복합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죠. 그러면 모든 시대별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또 예언적 목적. 그러면 복합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2024년 살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전도를 했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2024년까지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온 시대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별 시대적인 역사를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한번 바꿔주세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봐봐요. 제가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목사로 살지 않고 그냥 막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처럼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때로는 한상 가운데 임하게 하시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 저에게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게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 보면 딱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는가 보다. 근데 나는 항상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우리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십몇 년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힌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딱 그 코로나 한다고 막 그때 저기 지방에서 막 이렇게 남방에서 막 감기가 막 올라오고 막 코로나19가 올라올 때 저는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3박 4일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졌었어요. 그리고 막 비행기표가 없어가 비행기가 막 뜬다 만다 막 그럴 때 제일 마지막에 제가 2019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내 탈북민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분명 알았어. 그리고 제 마음은 항상 나는 선교사로 목회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중단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를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 석 달을 쉬었어요. 섰다는 게 뭐냐면 이제 주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만 딱 할 수 있고 주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기도하게 되고 사람이 그런 게 있대요. 막 뛰다가 일이 안 풀릴 때 또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막 화장창 다 무너질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이때는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아니야 내가 오늘이라도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게 중요하대요. 잠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회사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앱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계속.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때그때마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공동체가 이렇게 됐고 여러분 중에 지도자가 나왔고 이제는 여러분 지도자들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우리 정말 교회 10년 된 우리 정말 10년 이상 된 집사님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이 말씀 가운데 뿌리 박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뭐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일어날 일들에 너가 네 동족을 구원해라. 네 동족이 저렇게 유리방황한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들 중에 지가 먹고 살려고 같은 종족도 예멸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니 나도 여러분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고 예수님 만나니 내가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 마음 아는 거지. 세상 살면 다 똑같아요. 여기 다 제 지가 살고 지가 밥 먹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 우리 지도자들 자기도 힘들면서 이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 어떡해요. 막 공동체 자매들 섬기고 팀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이렇게 좀 잘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 어떡해요. 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팀장님 실장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내 앞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을 안 하는데 예?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송혜원 목사한테 잘하는 건 두 번째 솔직하게 말해서 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 공동체 리더로서 대표로서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하고 아껴야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섬기지 중국 땅에서 아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팀장 실장 팔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 올라가야지. 이제는 다 아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 이제는 다 아니까. 근데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풍겨오는 영적인 메시지 듣고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비전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의 비전이 뭐냐면 꿈이라는 소리예요. 꿈.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꿈이 생겨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꿈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자식 잘 되기 원합니다. 이래요 다들. 근데요 두 번째 자식보다 먼저 내가 꿈이 생겨야 돼. 내가 하나님 여러분 불렀잖아. 자식 불렀나요? 자식을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부모들 계셔요. 그거 자식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만 가르쳐주면 된 줄 아세요? 신앙만 잘 물러주면 됩니다. 돈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내 자식 기도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를 보아야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비행기 타면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제 비행기가 만약에 불씨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스크가 하늘에서 이게 천정에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부모가 먼저 착용하고 보호자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착용하십시오 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지금 비행기 안에서 지금 이게 숨 못 쉬어서 그런데 아니 어린이 먼저 입을 막고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먼저 그런 국박한 항성 속에서 이성을 찾는 거지. 내가 먼저 딱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아야 정신이 들어서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 잘 되길 바라요. 그러니 어떡해요. 내가 못다한 거 자식이 다 해야 되니까 자식이 피곤하죠. 에? 자기도 그렇게 공부 못했으면서 자식 보고는 더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러니 그런 현상이 생겨. 내가 먼저 꿈이 생겨. 비전이 생겨. 원래 우리가 맞는 게 뭐예요? 내가 꿈이 생겨. 비전이 생겨.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비전, 꿈이 생겨야 되고 그 꿈이 뭐냐? 오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보면요. 우리 말씀 구절 띄워주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복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요. 은혜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겁니다. 흰옷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검정 죽은 죄를 깨끗하게 희게 씻어야 되는데 이 희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니까 뭐예요? 죄를 회개하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온다는 게 뭐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가 막 우리에게 막 그냥 영적으로 막 파워도 능력도 주시고 병든 자 깨어나게 하시고 나도 그런 우리 능력이 막 있기를 원해요.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착각해요. 성경은 사랑의 능력보다 더 큰 거 가지지 말라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이 인간이 이게 마음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럴까 봐 하나님이 성경에 말해요. 사랑보다 더 능력 지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희귀하는 능력이 가장 첫 번째예요.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내 죄가 해결해야 하고 내 죄가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성령이 왔다 그러면서 능력 받았다 그러면서 에? 아유 막 죽은 자 살렸다 그러면서 지는 얘기 안 하고 맨날 정죄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 나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병든 자 치유하고 능력 다 나타나는데 왜 자기는 안 바뀌냐고 왜 자기는 맨날 남 정죄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회개해 나를 죄를 회개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이요. 그래서 뭐예요? 강나 그 은혜를 아니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 회개케 돼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니 나만 이 은혜를 받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이 천국 가게 만드는 이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뭡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길 가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뚝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전도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시면 전도할 자를 눈에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계속 여러분에 대한 희망을 품었잖아요. 하나님, 내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으니 내 아니래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중국 내 공동체는 그 심심삼거래 그렇게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난 독해롭습니다. 나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만나게는 하시되 안 보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야 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국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그는 정말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번에 또 성도들이 다 대거 다 말려갖고 못 가고. 하여튼 목회자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이 의지, 이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열렬한 내 마음의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품은 이 꿈을 하나님이 기이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게 우리 리더들의 몫이에요. 지도자의 몫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온 민족과 족속 여러분 뭐요? 타민족 가운데 소수민족 가운데 57개족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꿈을 꿔야죠. 하나님 나를 타민족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셉처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7년간에 뭐예요? 양식 풍성한 기간에 요셉이 놀았을까요? 7년 풍족한 양식간에 양식을 쌌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침 새벽기도 열심히. 요셉은 7년 동안 전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풍성한 양식을 거둬들였을 거라고요. 그래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이렇게 새벽기도 듣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이제 분명히 보세요. 내 말 거짓말이냐. 저도 중국에서 7년간 훈련 받았어요. 그 기간에 수많은 내 가족같이 여기던 사람들의 죽음도 봐야 했고요. 나 혼자 대한민국 왔을 때는 2년간 힘들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나만 살리셨습니까? 하면서 매일 11시면 기도하러 가서 한내로 왔어요. 왜 좋은 땅에 왔는데 내 혼자 살았습니까? 지금은 다 배영호 전사도 감옥 갔다 나오고 우리 자매도 다 나오고 그래도 같이 공부하던 자매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는데 그때는 나 혼자였어요. 여러분 7년간의 이 양식이 풍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여러분 헛되이 그냥 보내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7년간 흉년의 시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풍족하게 누리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도 주고요. 말씀도 주고요. 억지로 그냥 끌어다 앉혀놓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아예 그냥 나 그냥 여기서 그냥 풍악해 살지. 하루아침에 안 하면 다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어디 있는지 똑바로 봐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선언하세요. 복받아라. 요한계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거 잘하잖아요. 듣는 것도 이젠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놀래요. 근데 지키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는 3년, 솔직히 말해서 3년쯤 되면 횟수로 이제는 뭐예요? 나아야 돼요. 뭘 해도 나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몸부림치라고요. 몸부림. 안 보여요. 그냥 편안하게. 그걸 또 우리 팀장님은 잘한다고 하셔요. 잘하긴 내가 봤을 땐 잘하는지. 나아야죠. 몸부림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들에게까지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투자하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알죠?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처럼 대한민국에 큰 몇십억 나오는 교회도 아니고 아주 연약한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봐도요? 놀라워요. 왜?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시니까. 아니 내가 돈 없으면 난 그만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했거든요. 하나님 난 아시죠? 나는 돈 없으면 막 어디가 빚지고서 이렇게 하는 성격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신다고요? 다. 이게
하루 이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보내는 이 액수가. 근데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투자. 옛날에 내가 중국에서 7년 동안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이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를 너 기억해라. 너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근데 많이 나올 거다. 그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살아가서 복 주시려고 잡돌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을 때 이 요한계시는 그냥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진행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데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지키는 방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이해하려면요. 초대 이 교회들이 다섯 가지 도전, 이 초대 교회들이 직면이 뭐예요? 이게 현장에 막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이 도전은 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게 다섯 가지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아세요?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어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이 핍박당했던 시대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던 시대인데 요 탁 전이 네로 황제 시대예요.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베드로와 우리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친 왕 하면 로마의 기록에도 이 네로가 자살을 했거든요. 이 기록 남기거든요. 로마는 얼마나 역사 철저하게 남겨요. 거기다 로마 옛날 2000년 전에 기록물이 다 있어요. 완전 네로를 완전 미치광이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이 올라온 게 이게 안티니아누스라고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박해를 했는데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라 그래요. 그거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핍박과 함께 이게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특별히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가 있었고. 그런데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가 이 로마에서는 이 황제들이 선정을 베풀어요. 막 백성들을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베푸는데 이 황제들 중에 죽어서 자기가 살아생전 통치를 잘한 왕들은 이렇게 죽잖아요. 이 황제가 죽으면 백성들이 알아서 섬기는 거예요. 신처럼. 그게 딱 네 명밖에 없어요. 로마 전체 시대 왕들 중에.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만 지가 살아생전의 황제로서 살아생전 신으로 존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는 로마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때는요. 어디까지 핍박했냐면 이 속국 이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도시까지 다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예 사회생활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카타콤. 예,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카타콤 동굴.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저주와 비방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에 해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 전체에 3,30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7%만 유대인들입니다. 이 3,300만 중에 유대인들 7%만 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거죠. 그 중에 이 59만 명만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나머지 172만 명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유대교.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예, 알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은 뭐요? 다섯 가지 5대 저게 뭐예요? 모세 오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도 씻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 딱 정결하고 이런 것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쇠퇴되면서 오면서 인간의 뭐예요? 지식이 첨가되고 여러 가지가 첨가되면서 인간도 지킬 수 없을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자기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같은 동족인데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고발할 수도 있어요. 같은 동족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잊혔다. 이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비방하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조합을 잘 만들어요. 왜 먹고 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중국 사람이 어디 제가 중국 선교 이제 갔을 때입니다. 저기 하남성 좀 점쩍 밑인데 아주 열정적으로 거기는 지하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슬람권 선교로 보냅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한 1200명 정도 큰 교회였어요. 중국 한족교회예요. 근데 이슬람권 선교로 그 교회는 이슬람으로 파송해 보내는데 우린 보통 선교사 보내면 선교사 가족들을 파송해 하잖아요. 근데 난 깜짝 놀랐던 게 10명의 사람들을 같이 파송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 명, 선교사는 한 명 있고 그 옆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 그다음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을 10명을 딱 묶어가지고 이슬람권으로 파송시키더라고. 중국 한족들이요? 우리보다 더 복음에 열정이 높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자기네 그룹에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게 강해요. 그래서 중국은 해외 나가면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은 식당부터 만든다.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교회부터 만든대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거고. 근데 한국 사람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우리가 조선 사람, 한반도 사람들은 이 사천이 땅을 사도 배합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은. 예수 믿으니까 해외 나가서 교회가 생기고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제 왔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땅이 왔어요. 자기가 먼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거 다 사기쳐서 빼먹는 게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죠. 그럼 자기의 길드라 그래가지고 조합이라 그래서 거기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도와줘요. 먹을 것도 도와주고 직장도 알선하고 그다음 직장에서 이 사람 월급 받고 잘 살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게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가게 내면 그 가게 물건을 가서 사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금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70, 80%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저기 그 금거래 시장 중 그 미국의 금거래 시장이 전 세계 80% 차지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상가가 다 유대인 겁니다. 그 사람들 뭐냐 그만큼 뭐요? 성경에 나오는 네 동족을 먼저 도와라. 그다음 다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네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었겠습니까? 쫓아낸 게. 예, 이 역사가 그래서 끊어가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유대인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또 많이 죽였어요. 유대교 믿는다고. 했던 우리 세상의 역사를 보면 너무 비참한 게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설명할 오늘 시간이 없고 어쨌든 그렇다. 자, 세 번째 뭡니까? 경제적인.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궁핍함이 생겼고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다 아시죠? 소아세교 7개 교회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또 생겨요. 다섯 번째. 너무 이렇게 위협하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신앙을 위협하는 거야. 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 하면 너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 로마라 해외 이런 헬라 이런 데 막 나가 헬라 도시들에 나가 있으면서 또 유대교를 전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봤을 땐 이런 종교를 처음 본 거예요. 정직한 종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이들이 딱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자, 우리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하기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요한계시 1장 4절 5절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 읽을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야 그의 보좌 앞에 앉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장 위에 아까 그 말씀 1장 4절에서 5절 안에 이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으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뭐예요? 전능하단 말은 인간에게 안 붙여요. 신께 붙이지. 인간이 전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 벌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구름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단 하나. 우리 위로해 주고요. 우리의 꿈, 희망,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자고 하는 게 이 주제예요. 이해되셨나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일곱 개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라고. 여러 가지 도전했던 직면했던 가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황제들이 핍박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고 경제적 금핍박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명심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될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린 이걸 갖고 기도해야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고 오늘 가장 많은 것도 좋지만 한 가지 딱 남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남아야 되냐. 여러분 많이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희망이구나. 나의 복이 되겠구나. 내가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야 마귀가 들어올 때 힘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는데 몇 명이 되는데 나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나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폭풍과 한란이 밀려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많습니까? 근데 뭐예요? 매일매일 조금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증거는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다 복받으라 그러지. 근데 우리는 복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복이 날 따라다닐 거예요. 복이 와 있는 복을 찾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누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훈련받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고 미움 그런데 쫓아내는데도 계속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올라오면 나한테서 잘못을 찾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 잘못 찾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못 이기니까 이 시기가 질투 올라오는 거 못 이기니까 답답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리더에게 말하고 언니 팀장 언니 내가 누구 미워? 근데 이거 미워하면 안 된다고 분명 성경은 말했는데 미운데 어떡하겠어? 날 위해서 좀 충복이도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먼저 내가 꿈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자식 하나님 은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식을 위해 기도하오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니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복합적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주여 열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아버지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제대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꽃이 피어나는 놀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요한계시록 온 만물과 온 세상 각 나라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받게 하는 것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뜻이오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뜻이오니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목표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게 되면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꿈을 아버지 생기게 하십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 위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멋진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7월 캠프로 하나님 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일정들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속속들이 집안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랑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입을 안 벌리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같이 몇 1분이라도 입을 벌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귀에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귀 먹었나? 못 들었나? 다 듣긴데 왜 저러지 목사님은? 아니에요. 소리 때는 소리를 내야 되는, 소리로 울퍼야 되는 거예요. 시편 다 소리로 울픈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눈도 안 감고 막 기도할 때 또 왔다 갔다 유별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 딱 집중해서 1분이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딱 입을 벌리고 딱 앉아서 집중해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에 아픈 분들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물건이 갔는데 또 잘 간 방도 있고 또 여기서 누락돼서 화장품 못 받은 방도 있는데 하나님 어느 방에 지금 더 갔어요. 두 개씩 더 들어온 방은 회개하시고 더 들어왔습니다. 얘기하고 그 방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쌀 때 다 우리 모자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열심히 갔다가 졌는데 어느 방에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방에 리더들이 실장인지 받았는데 내 방에는 화장품이 두 개씩 한 사람당 두 개씩 더 들어왔게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챙겨가지고 만약에 다 이미 나눠줬으면 에이 목사님 나눠줬습니다 얘기하시고 안 나눠줬으면 좀 이렇게 해서 지금 8호 방이 못 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택배를 보낼 때 더 넣어 보내겠지만 8호 방에 못 갔다고 하니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8호 방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함께 아파하는 분들 공동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파하는 분들 중보가 필요합니다. 어제 홍순자 은사님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어제 가봤는데 이게 아직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힘들어 하시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공동체 아픈 분들 이번에 약을 먹고 또 회복하고 또 약을 또 혈압이나 이런 건 잘 조절해야 되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내 건강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망가뜨린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 준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갖고 여러분 몸을 너무 많이 혹사시켜갖고 이 지금 병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관리 못한 내 책임도 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 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약도 잘 먹고 선생님이 보내준 운동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 이 운동만 잘해도 된답니다. 잘 처방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 관리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더욱 합평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리더들을 위하여 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같이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발람의 계기를 막아주시고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 식구들을 주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주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주여 하나님 일 시키겠다 했을 때 우리가 약도 잘 먹고 하나님 열심히 운동하고 하나님 몸 관리 잘해서 하나님 쓰시겠다 할 때 잘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실장님 팀장님들을 주의 그끄러운 팔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눈동자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공동체를 아버지 세우고 공동체에 위로할 때 부족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리더들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붙들어주셔서 이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점점 일이 많지만 하나님 감당할 일밖에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안 준다 하셨사오니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하나드림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부족한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래도 파송 찬양은 해야 됩니다. 자, 파송 찬양하고 1절과 2절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에베네스에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식구들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 나의 구주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기며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가정의 자식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내 남편을 존중하며 시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 존중하며 특별히 아버지 사장들 아버지 잘 아버지 기도하여 공동체에 또 내가 있는 회사에 불이익이 끼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발람의 저주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